그리고 제주가 많아요. 제주도 많고 또 보석이야. 빛나는. 올해는 계획한 일보다는 좀 채우는 해. 뭐 돈이면 돈. 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께 사주만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예예. 정말 사전에 어떠한 콘티나 정보를 드리지 않고 진행합니다. 네. 흥시고요. 여성분이에요. 네. 어머, 잘 만났네요. 그래도 결혼해야지. 아주 재주도 많고 욕심도 많아요. 부모가 참 공을 많이 들였네요. 여자분, 이 영 씨한테 그래도 뒷받침을 많이 해줬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토양에다가 비료를 주듯이 부모님을 잘 만났다. 그래도 부모님이 정성껏 잘 키웠다. 부모의 덕도 있다. 그리고 재주가 많아요. 재주도 많고, 또 보석이야. 빛나는. 빛나는 보석이고, 또, 나름 본인이 욕심이 많아. 지구는 못 산다. 나는 꼭 하고 말아야 돼. 하는 어떤 그런 내성적인 게 아주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이루고 마는 성격이다. 재주도 많고, 보석이다. 빛나는 보석. 어려서는 부모님 잘 만나서 잘 컸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어디를 내놔도 뭐를 해먹을 사람이야. 여자지만. 남자로 태어났다면 또 나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본인이 태어난 날이 또 욕심도 많고 이뤄내는 성격이에요. 작년 올해는 바빴겠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뭘 본인이 계획한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올해는 계획한 일보다는 좀 채우는 해. 뭐 돈이면 돈. 어떤 본인이 원하는 거를 좀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본인이 또 지구는 못 사는 성격이라 이루는 성격이에요. 많이 이뤘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뭐 직장을 다녔으면 승진을 했을 것이고, 뭐 시험을 봤으면 합격을 했을 것이고, 나름 승승장구했는데 이제는 결혼을 해야지. 좋은 남자도 나타났는데 왜 망설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좋다. 올 내년에는 좀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이 홍시단이 여자분 누군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네요. 계속 생기고 이 좋은 재주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욕심쟁이. 네, 그래. 선생님한테는 누군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예, 누군.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를 준비한 게 선생님께서 너무 용감하신데 말씀이 화려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논픽션으로 진행하니까 선생님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앞으로도 예. 이런 콘텐츠 많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